관념이 실체를 낳는다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의 주문처럼 가지고 사세요. 그냥 관념이 실체를 낳는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 관념이 실체를 낳는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관념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져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도 그런 거예요. 기도도 그런 거고, 정성 드리는 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념을 가져야 돼요. 좋은 관념. 좋은 관념이 어떤 관념이냐? 언젠가 이야기했죠. 범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감사하게 생각해라. 가능하다고 생각해라. 불자가 들어가면 안 돼. 불평하고 불가능하고 부정하고 이 불자라고 하는 거는 그 불자라는 게내 관념 속에 있으면 모든 기운을 흩어버려요. 기운을. 그 볼록렌즈와 오목렌즈 차이점을 알죠? 볼록렌즈는 빛을 이렇게 모아서 불씨를 만들잖아요. 밖에다가 빛을 이렇게 모으면. 오목렌즈는 어때요? 빛을 다 흩어버리죠. 있는 빛도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관념을 갖는 것은 볼록렌즈로 내 인생을 불씨를 만드는 것과 같고, 좋지 않은 관념을 갖는 것은 오목렌즈로 내 인생을 내 인생의 기운을 다 흩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념이 미래를 만든다. 관념이 실체를 낳는다.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죠. 그게, 자, 관념이 실체를 낳는단 말이에요. 실체. 이게 뭐냐면, 이 물질이 있어요. 물질. 바위가 있어요, 바위.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는 실체거든요, 이게. 그런데 요거는 뭐냐 하면, 이 관념에 의해서 이 물질이 나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물질의 근본 단위가 오늘날 이 물리학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뭐에서 나오냐면, 에너지가 물질의 근본 단위예요, 에너지.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물질입니다. 비물질. 비물질에서 물질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또안 되죠. 여기서 이렇게 벌떡 뛰어넘은 게 아니고 요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단계. 여기서 요만큼 또 요만큼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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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는데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쿼크나 엡실론이나 혹은 여기에 원자, 우리 익숙한 단어 원자, 그다음에 분자, 물질 이렇게 해서 요 단계를 하나하나 거쳐서 이렇게 와 보면 또 요렇게 가면 이렇게 요 앞단계 앞단계 앞단계로 가면 이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위라는 것이 어디서 왔나? 가까이서 보면 분자죠. 좀더 멀리 보면 원자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뭐예요? 아, 바위가 물질인데 비물질에서 왔어요. 비물질에서. 그러면 이 에너지는 물리적인 에너지라. 물리적인 에너지.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정신적인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가 이게 뭐냐 하면 관념이란 말이야, 관념.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내 미래가 결정된단 말이야, 내 미래가. 실감 나는 말은 내 팔자를 만들어 간단 말이야, 팔자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가
내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이게 벌떡 이렇게 뛰어넘는 게 아니고, 이게 과정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이게 뭡니까? 염력이죠, 염력. 생각. 염력. 생각의 힘으로 뭘 합니까? TV에 보니까 촛불을 끄죠. 촛불을 저한 10m 저쪽에 놔놓고, 켜놓고, 딱 이렇게 쳐다보고 촛불이 싹 꺼져요. 이상하잖아요. 촛불이 꺼지면 바람이 불어야 꺼지는 거 아니야. 예.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휘는 일이 있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콩나물 단지를 두 개를 넣고 하나는 막 나쁜 말을 하고 하나는 칭찬을 하면 콩나물 성장 속도가 확연히 다른 게 보이잖아요. 생각이야, 생각. 생각의 힘이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스트레스 아니요? 생각이야, 생각. 정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염력이라는 것이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정신 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탁 바로 하면 못 이룰 게 없다.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염이 뭡니까? 염이, 염이. 이게 뭡니까? 이제 금자죠, 금자. 금자, 지금, 금자. 지금 생각을 가지면 힘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에너지야, 에너지.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에너지가. 아이, 빛, 공기, 물이 에너지 아니오, 에너지. 그 에너지가, 에너지를 생명이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 아니야. 끌어모으니까 사과가 되고, 예, 파인애플이 되고, 그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식물이 되고, 그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동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이 뭘로 됐어요? 빛으로 돼 있고 공기로 돼 있고 밥이란 에너지죠, 에너지. 밥이 이게 밥인데 에너지잖아, 에너지. 그러니까 밥이 들어가면 에너지가 나오잖아, 에너지가 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 현실이 달라진단 말이야, 내 인생이. 그래서 관념을 정말 관념을 좋은 관념을 가져야 되는 거야. 믿음의 관념, 긍정의 관념, 가능의 관념, 감사의 관념. 그런 관념을 내 인생을 내가 축복해야 돼. 그러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쁜 마음을 갖는 게 뭐냐? 내 인생을 내가 저주하는 거예요. 목바가지를 딱 엎어놓는 거야. 바가지를 엎어놓으면 물이 소나기가 쏟아져도 물을 한 방울도 못 받아. 바가지를 바로 해놔야 비온 만큼 물이 받치지. 입에 불평을 달고 살고 원망을 달고 살고 부정을 달고 살면은 바가지를 딱 엎어놓은 거라니까. 이건 소나기가 비가 300mm 와도 한 방울도 안 받쳐. 들쇠 보면 딱 말라 있어요. 말하는 걸 보면 저 복바지를 탁 엎어놓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언제나 감사하고 가능하고 가능한 말을 해라. 관념이 실체를 낳는다. 내 인생을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을 공기를 영접해야 돼. 빛을 영접하는 거야.
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내가 영접하는 거야. 영접하는 거야. 내가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라. 나를 축복해라. 매일매일 자기를 영접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자기를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딱 영접하는 게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새 해돋이를 영접하시잖아. 참 이상하죠? 저를 좋아하는 날, 저 정동기에 가가지고, 어디,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해를 영접해. 해가 바다에 이렇게 올라오면, 와! 하고 박수를 쳐요. 매일 올라오는 해인데. 참 이상해. 아침마다 올라오는 해인데, 364일은 잊고 살아. 근데 정월 초하루 날 해가 올라온다고 박수를 쳐. 정월 대보름 날. 정월 대보름 날, 보름 달 보고, 아, 이래요. 달을 영접해요. 나무도 정월 초하루 날 해를 영접하겠습니까? 나무가 날마다 해를 영접합니다. 저 이파리들이 다 나와가지고 햇빛을 바라보는 게 해를 영접하는 거예요. 태양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야 되잖아. 누군가를, 어떤 귀한 분을 내가 영접한다 그러면 영접하는데 죽상에 내가 있는 사람 어딨어? 오신다고 기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옷도 잘 입고 화장도 하고 마음이 설레이면서 오신다는 거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관념이 실체를 낳는다.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관념이 실체를 낳는다. 관념이 실체를 낳는다. 나를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라. 그런 의미에서 제일 자기를 영접한 사람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자기를 영접하고 메시아가 자기를 영접한 거예요. 자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나 믿으면 복 받는다.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욕하면 재수 없다. 그 말 아니야. 그렇죠? 나를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은 나를 핍박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 아니야. 반대로 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화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섭섭하게 하는 게 내가 섭섭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섭섭하게 하면 네가, 네게 좋지 않다. 그 확신이 있습니까? 네가 나를 섭섭하게 하면 네가 좋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자기 인생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 인생에 대한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을, 이 관념, 여기 꿈, 요 관념, 이 관념을, 정말로 좋은 관념을 가져야 내 미래가 만들어진다. 이 한순간에 벌떡 뛰어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서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가 바로 바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질이 최종적으로 나온 거잖아. 이 과정은 눈에 안 보여. 변화의 과정은 눈에 안 보여. 변화의 결과만 확인되지. 변화의 과정은 어떤 것도 확인 안 되는 거야. 시침 돌아가는 게 보입니까? 초침만 돌아가는 게 보이지. 시침은 결과적으로 보는 거야. 결과를 보고, 아, 미치구나 이러지. 시침은 움직이는 게 안 보여. 생명이 성장하는 게 안 보여. 그러니까 이 변화의 과정을 알 수 없어. 그런데 내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변화된단 말이에요. 복받는 사람은 복받을 생각을 하는 거야. 복받는 사람은 복받을 생각을 해, 항상. 아브라함이 복받을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 복 받을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완전히 실체를 낳는다.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을, 잠을 자면서도 좋은 생각을 잠들어야 돼요. 잠을 깨면서 나를 영접해야 돼요. 오늘을 영접해야 돼요. 호흡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는 기뻐요. 영접하는 자는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태초에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면서 천지를 영접하고 천지를 선물로 줬습니다. 아담, 해와 생일 선물로 천지를 주셨습니다. 아담, 해와 약혼 선물로 천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에게 준 그 선물을 천사장 루시엘이 낚아채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천지가 당신 것이었는데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창조했으면서도 주관 한 번 못하고, 창조했으면서도 내 것이라고 말 한마디 못한 가운데 자식들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찾을 길이 없어서 이날까지 주인이면서 주인 자리에 서지 못하고, 부모이면서 부모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창조주이면서 창조주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당신이 땅에 사람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아버지의 고달픈 섭리가 굽이굽이 거쳐서 내게까지 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적에, 우리 각자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식들이 잃어버린 그것을 찾아드려야 될 사명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사명을 갖기 위해서 내 관념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재창조의 섭리를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내가 나를 창조해야 될 사명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 관념을, 귀한 관념을 가져서 자기를 창조하는 데 주력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인도해 주옵기를 부탁드리면서 기도 올려 싸웁니다.